오늘은 잉어 그림을 배워보도록 하죠. 한자로 잉어리자는 물고기어와 이치리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여기서 군자물고기라는 별칭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옆구리 비늘이 36개이므로 육육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또한 잉어리자는 영리할 리자와 동성 이음이므로 똑똑한 자식을 얻는다는 뜻이 되어 한 마리의 잉어를 그리기도 합니다. 또 사모할 연자와 동음 동성으로 사랑을 뜻하기도 하며 물고기어와 나물려는 동음이므로 남음이 있다, 여유가 있다는 뜻의 길상적 의미도 지녔죠. 잉어가 물결을 일으키거나 물 위로 솟구쳐 뛰어오르는 모습은 어변성룡, 양리도라 하여 잉어가 변하여 용이 된다는 뜻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는 출세와 자손 번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야, 잉어 그림을 배우기 전에 잉어의 외형 구조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처음에 잉어뿐만 아니라 물고기는 여기에서 아가미까지를 머리라고 그러고요. 아가미에서 요 뒷지느러미 생식기 있는 데까지를 몸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뒷지느러미에서 꼬리까지를 꼬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머리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머리에 보면 이렇게 윗입술, 아랫입술이라고 그래서 상치순, 하치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놓고 여기에 콧구멍, 비공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이 촉수, 우리는 수염이라고 읽잖아요. 이 촉수가 있습니다. 촉수는 위쪽에 작은 거, 밑에 좀 긴 거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잉어 그림을 그릴 때 촉수, 수염을 두 개만 그리는 건 작은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원래는 총 네 개라는 것 알아두면 좋고요. 이 머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이 아가미입니다. 아가미가 왜 중요하냐면 입으로 빨아들인 물을 요쪽으로 아가미 세공이라고 하는 아가미 구멍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는 산소나 플랑크톤을 먹고 얘가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 이 아가미가 중요한데 이 아가미에는 한자로 뭐라고 읽느냐면 이 뺨씨자 아가미 세자라고 해서 이때는 세개라고 읽습니다. 아가미 덮개 요 부분을 세개라고 그럽니다. 뼈골자를 넣어서 세개골이라고도 하죠. 이 그래서 한문으로는 요 앞에 있는 요 아가미를 전세개골, 그다음 사이에 있는 걸 사이 간자를 넣어서 간세개, 그다음에 요 위에 부분을 주세개골, 그리고 요 밑에 요거를 세조골이라고 우리 그 간세계골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앞 아가미, 뒷 아가미, 주 아가미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요 공인 아가미 구멍이고요. 예, 요런 위치를 알아야 요 부분을 우리가 잘 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몸통에 이 지느러미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옆에 가슴 부위에 있는 걸 흉기라고 그래서 가슴 지느러미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요 아가미 옆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그리고 배 지느러미가 또 양쪽으로 이렇게 배 밑에 딱 들러붙어서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지느러미하고 배 지느러미는 양쪽으로 두 개씩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배 밑에 있고 요건 조금 더 옆에 붙어 있을 뿐이에요. 이걸 한자로는 흉기, 기자는 지느러미 기자입니다. 그래, 요거 가슴 지느러미는 흉기, 배 지느러미는 배복자를 써서 복기라고 그러고요. 이 뒷지느러미는 둔기라고 하는데 볼기둔자입니다. 여기에 생식기가 있고 생식기 다음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 뒷지느러미는 하나입니다. 당연히 등지느러미, 뒷지느러미, 꼬리는 하나씩이에요. 어떤 건 요게 이렇게 등지느러미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등지느러미는 척추를 따라 있다고 그래서 척기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를 가시자자 써서 자조라고 읽고요. 꼬리미자 써서 미기라고 있는 꼬리 지느러미 형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오리발처럼 생긴 이렇게 잘린형도 있고요. 또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로 있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꼬리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 알아두면 좋고요. 이 옆에 이 옆줄이 붙어 있잖아요. 이걸 한자로는 측도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총 36개예요. 그래서 66이 36이라고 그래서 66린이라고 하는 별칭을 얘가 갖고 있죠. 그리고 문어라고 이치를 아는 물고기라고 그래서 문어라는 별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잉어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럼 한번 원리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어를 그리려면요, 제일 먼저 네, 일단 입을 한번 그리고요. 네, 이렇게 입을 이렇게 그립니다. 입을 그리고요. 그래놓고 그 앞에 수염을 이렇게 그립니다. 네, 이렇게 수염을 그려요. 그래놓고 위에 이렇게 해서 그 위에 눈 위치까지 하고 그다음 아가미 있는 데까지를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놓고 옆에 이렇게 오면 이건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네, 여러분이 아는 가슴, 가슴. 예, 지느러미가 있죠? 그래놓고 여기에 이렇게 눈을 들어갈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와서 아가미 갈 위치를 잡습니다. 여기에 무슨 아가미? 그렇죠. 전 앞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예, 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진짜 아가미 이렇게 해서 진짜 아가미로 이렇게 감싸주죠. 네. 그래놓고요. 옆에 뭐가 있어요? 여기도? 그렇죠. 가슴 지느러미가 있겠죠? 야, 이렇게 잡아놓고요. 윗부분을 쭉 이렇게 긁어서 모양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야,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네, 모양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단은 그리기 위한 과정 중에 처음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고요. 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는 차츰 두 번째 단계를 가보면 됩니다. 야, 일단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입이 이렇게 있죠? 입이 있고, 수염이 이렇게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염이. 예, 수염이 있고, 그다음 수염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눈이 있고, 네, 눈에서 살짝 이렇게 아가미 오는 부위에, 요게, 그렇죠? 가슴, 네. 지느러미가 있겠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제가 지느러미를 이제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야, 이렇게 잡습니다. 요 위에 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을 그려주면 두 개가 딱 금방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낸 상태에서, 일단 아가미가 있는 부위까지를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아가미가 좀 있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여기 사이 아가미도 있고, 뭐, 이럴 건데, 그냥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슴,
네, 지느러미. 그래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오면, 여기 뒤에 배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안 보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둔기라고 읽었었던, 네, 그게 있겠죠. 야, 제가 이렇게까지 해놓고, 일단은 여기에 뭐를 할 거냐면, 그렇죠. 지느러미를 한번 대략적 잡아줄 겁니다. 야, 지느러미를 잡을 때는요, 약간의 그 붉은기, 자색을 좀 섞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야, 자색. 예? 자색을 검정 먹그림에 색을 좀 찍어서 살짝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야, 일단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양옆에, 네,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놓고 가슴 지느러미 보이는 상태에서 여기서 네 뭐가 있어요? 네등 지느러미가 있겠죠. 이렇게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고요. 등 지느러미를 끝난 시점에서 이렇게 지나가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또 이어지겠죠. 그냥 등 지느러미가 이렇게 요 정도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나가서 네 이렇게 지나가서 그렇죠 꼬리가 있겠죠 꼬리도 이렇게 꼬리가 있는데 양쪽으로 두 갈래 져서 이렇게 갈라졌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그 무늬를 넣으면 좀 확연해질 거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배 지느러미가 있겠죠. 예. 이배 지느러미는 지금 이렇게 보이고는 있지만 잘안 보일 겁니다. 여기에 있는 그 뒷지느러미는 아예 보이지를 않고요. 이렇게 있겠죠. 일단 이 형태만 잡혀도 어느 정도 모양이 잡혔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색을 넣고 등 무늬를 넣는 사람이 있고, 무늬를, 비닐을 긋고 색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한번, 그럼 여기에서 색을 넣는 과정까지 한번, 비닐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 처음에 입을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입을 두 개를 다 그려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놓고 앞에 뭐가 있습니까? 지느러미가 이렇게 있죠. 야, 자세히 그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기 좋으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죠. 워낙 좀 제가 좀 빨리 그리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라고 좀 천천히 그리는 편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 오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눈이 있는데 이 눈을 이따가 색을 좀 넣어줘야 되는 관계로 약간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자, 그다음 여기에 아가미가 있잖아요. 그냥 아가미 하기 전에 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등털이 나는 그곳을 이렇게 그려주는 게 훨씬 동태는 멋있습니다. 모양이 멋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야 이렇게 아가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가미. 그래놓고 여기에 예, 뭐가 나가는 자리에? 그렇죠. 예, 가슴 지느러미가 나가는 자리에요. 여기에 눈 옆에 이렇게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알 거예요. 여기가 아, 뭐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는 여러분은 알아요. 이 표시를 할 때. 여기 아가미 덮개를 표시할 때좀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가미 덮개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 아가미 덮개의 표시가 확연해지거든요. 그걸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지느러미를 그리기 전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올 거고요. 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배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슉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지느러미가 있으면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야, 한번 여기에 이제 지느러미를 한번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야, 일단 지느러미를 그립니다. 옆에 가슴 지느러미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야, 가슴 지느러미를 그렸습니다. 그래놓고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이렇게 등 지느러미가 있고, 그냥 이렇게 등 지느러미를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꼬리 지느러미를 그립니다. 이렇게 두 갈래가 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이제 저기를 할 거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 저는 색을 한번 칠한 다음에 말라야 되거든요. 그 승먼저 칠한 후에 마를 때까지의 그 변화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뭐 먼저 그리냐면 비늘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비늘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네. 비늘은 어디까지 그리냐면요. 얘가 넘어오는데 여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넘어오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립니다. 밑에는 10개. 이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넘어오니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색을 좀 칠합니다. 여기에 이제 빠진, 네, 배 지느러미도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빠진 배 지느러미도 해주고, 이제 한번 여기에 색을 좀 넣어보도록 하죠. 이 꼬리 지느러미가 작은 이유는 지금 선 밖으로 나갈까봐 그런 거지, 얘가 원래 이렇게 작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색을 넣을 때 얘를 이 청먹이라고 하는 색 있죠? 얘 자체 색깔이 여러 흰색도 있고 비단잉어도 있고 뭐 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색을 여러분들이 이 주의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의 먹색을 좋아하는 관계로 먹색이 많이 들어간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칠할 생각하지 말고요. 살살 칠하십시오.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해서 요 주위를 먼저 이렇게 한번 칠해주고, 먹색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옅하게, 옅하게 이렇게 칠해주면, 야, 보십시오. 이렇게. 이게 좀 이제 마를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되는데, 야, 요렇게 색을 넣어주면 훨씬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편하죠. 야, 이렇게. 그 사이에 저는 이 색이 마를 때까지를 기다려서, 저기 하기 전에 눈도 그리고 있고 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르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눈동자도 여기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비닐에 가시 자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얘가 마르면서 사라질 거긴 하지만 너무 선명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놓고
이렇게 하면 잉어의 어느 모양태가 좀 나오죠? 아직 비닐에 명암도 안 졌고요. 예, 이 물고기의 느낌도 좀더 살기 위해서 제가 좀 마르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제가 여유를 갖고 지금 색을 칠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은 이렇게 여유를 갖고 그냥 이제 비늘을 한번 색을 한번 조금씩 칠해볼까요? 원래 이렇게 조금 더 말라야 됩니다. 아직 덜 마른 관계로 색을 칠하면 좀 번질 건데 일단 제가 이 머리 부분에는 명암을 조금 더 줄게요. 한번 보십시오. 검정으로 머리를 조금 더 주면 이렇게 훨씬 더, 그 잉어가 생명력을 좀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번지라고 제가 색깔을, 물을 좀 이렇게 칠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죠? 제가 지금 번질까봐 워낙은 여기에 좀 누르는 걸 제가 잘안 하려고 그러는데, 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번지면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한번 살짝 눌러서 그 느낌을 좀 이렇게 좀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어떻게 됐는지 비닐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죠. 비닐을 조금 덜 말랐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쪽, 번지는 쪽부터 먼저 이렇게 먼저 해줍니다. 밑에 건 조금 더 여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닐을 하나하나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을 해 주십시오. 이 옆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줄 측선, 옆선이, 60, 36개예요. 그래서 662, 36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거기다가 이제 살짝 더 여리게 해서, 이제 요 밑에를 좀씩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진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밑에는 배 부분은 좀 하얗잖아요, 물고기가. 그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완성이 되겠죠. 이것이 잉어 그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뭐 색을, 제 붉은색을 더 넣고 싶다, 무슨 색을 더 넣고 싶다 그러면 더 넣으시면 돼요. 한번 더, 제가 한번 더 모양을 잡고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좀, 색깔을 조금 또 다르게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잡으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모양에 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순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릴 때 편안합니다. 여기에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 라인을 여러분이 잘 따라가주면 더 동태가 더 살겠죠. 이렇게 해놓고 색깔을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뭐를 하라고요? 그렇죠. 자색을 섞은 검정 해서 좀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요. 해서 일단 뭐를 한다? 예, 옆에 양, 예,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 지느러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배지느러미가 있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배지느러미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 등 지느러미가 있겠죠. 등 지느러미는 이렇게 하나 콱 올려주고요. 그래 놓고 그 밑을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 놓고, 예, 꼬리 지느러미를 좀 해보도록 하죠. 꼬리 지느러미는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 알지만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작게.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그려볼까요? 제가 이때 뭐 먼저 그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등 지느러미 먼저 그려요. 색깔 먼저 칠해도 되지만 등 지느러미 이 비닐 먼저 한다고 그런 이유는요. 나중에 색을 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배쪽으로 올수록 10개, 색을 10개 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배는 하얗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흰색을 먼저 물이나 흰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 놓고 마르기 전에, 네. 한번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이번에는 좀그 색깔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양한 색을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그 뭐, 우리가 흔히 뭐, 비단잉어도 있을 수도 있고, 색깔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을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넣고 싶은 색을 넣으십시오. 넣을 때 대신, 내가 좀 진한다, 여리다, 뭐, 이렇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주황색의 색깔을 좀 한번 살짝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그러기 위해서는 노랑색과 주황색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물고기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색을 칠하는 게더 좋습니다. 자, 한번 색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 얼룩무늬도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일단 얼룩무늬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요 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좀 명암이 있는 부분은 좀 진하게 해주면 좋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명암을 주고요. 얘가 좀 마르겠죠? 말라야 사실 또 색이 날 테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색을 좀 너무 한색으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얘가 좀 마를 때까지 눈 색깔을 좀 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눈은 주황색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죠? 위에 저기가 무늬가 주황색인데 요 눈조차 주황색으로 하면 이 친구가 잘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눈색을 만들어주면요. 그 색도 아주 괜찮습니다. 대신 노랑을 너무 섞으면 안 돼요. 좀만 섞어서 해주십시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색감이 그냥 요게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 무늬가 또 너무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이때는 검정으로 주지 말고요. 그렇죠. 주황색에 검정을 조금만 섞어서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너무 검정이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지를 좀 쓰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검정을 살짝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밑부분은 그냥 10개. 비닐에 음영을 주는 거죠. 이 작업을 이렇게 해야 얘가 조금 더 생기가 있죠. 이 작업이 그런데 너무 성의 없이 하면 이 음영을 차라리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음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밑에는 그냥 주황색으로 이제 그냥 주황색으로 아니면 그 부분에 흰색을 조금만 타가지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거의 좀 여리게 이렇게 여리게 음영을 줍니다. 거의 여리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비단잉어가 이렇게 모양새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그점 무늬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점이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보셔도 좋아요. 그냥 얼룩, 비단, 잉어도 있으니까요. 그냥 일단 여기서 이제 그렇죠. 가시도 좀 이렇게 합니다. 이걸 너무 직선으로 확 드러나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좀 앞에서 힘을 줬다가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너무 정확하면 그렇죠. 문기가 사라지고, 네, 이런 정도로 이걸 너무 많이 해도 어색하지만 너무 안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 진하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네, 잉어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작품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Thank you.